요즘 유행한다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거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 뭐 키토 다이어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던데 뭐 키토제닉이라 아까 좋은 발음을 해주니까 좀 뭐 이렇게 좋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키토제닉 예 무슨 뜻인지 과연 또 좋은 다이어트인지 좀 해볼게요. 예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먼저 키토는 케톤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 네. 원래 정식 명칭은 케토입니다. 예. 케톤은 지방이 연소될 때 나오는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키토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것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총 섭취 열량은 유지하면서 섭취 비중 가운데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고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늘려 체내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식이요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 중에 탄수화물 비율은 확 줄이고 반대로 지방 음식의 비율은 확 높인 그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흔히 탄단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네. 비율을 어떻게 하냐 이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로 먹는 탄단지 비율과 키토 식단의 탄단지 비율 어떻게 다른가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는요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네, 그 열량 구성 비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55에서 65%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7에서 20%예요. 그리고 지방은 15에서 30%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키토 식단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 탄수화물과 지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 네, 지방은 65에서 70%까지 오. 그리고 탄수화물은 10%로 최소화시켰죠. 보통 10%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0%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오. 그야말로 우리 저탄고지 식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저탄고지 식사를 할 경우에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또 허리둘레가 두꺼울수록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 네, 좀 극단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저 소식적만 해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지방을 멀리하라고 했단 지방, 말이에요. 기름기는 다 떼내고 먹고 멀리하라고 했는데 지방을 먹어야 지방으로 가니까 그런 그래서 건가요? 빼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어, 그죠. 지방 근데, 먹으면 지방 내 몸에 지방이 생길 거 생각을 하고 근데 키토는 지방이 60, 70%니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지방을 많이 먹어서 뺀다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서 빼는 원리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키토 다이어트에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몸이 영양적 케톤 상태로 바뀌는 것인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몸은 포도당이 아닌 다른 것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이 영양적 케톤 상태는 인체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없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을 만들어 에너지로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 중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고지방식 음식은 좀 찾아 먹고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은 아주 조금 먹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고깃집에 가서도 저는 사실 삼겹살 살찐다고 비계에 떼어내고 살코기만 먹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네요. 비계에 충분히 먹고 네. 나머지 이렇게 밥 볶아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먹고 이러면 된다는 거 아닐까요, 교수님? 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키토 식단의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 식사는 방탄 커피를 먹었어요. 점심은 돼지 앞다리살 수육을 먹었고요. 새우젓, 키토 김치 먹었고요. 저녁에는 연어, 버터구이, 그리고 과일 중에 지방이 가장 많은 아보카도,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구운 김을 먹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좀 평상시에 보시는 식단하고는 좀 다르죠? 예,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배고프겠다. 그거만 먹어서는 배고프겠다는 생각이 1번이고 근데 눈에 띄는 게 밥이 아예 안 보이네요. 아니, 김이 있는데 김을 밥에 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이 있는데 밥이 없어요. 김치가 있는데도 밥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키토 식단에서는 강조되는 게 지방의 섭취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 처럼 주로 지방의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고요. 탄수화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주신 키토 김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만들 때 당질이 들어가 있는 뿌리채소, 무나 당근 같은 거는 최소화
활성화시키고요. 아스파라거스와 잎채소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설탕, 마늘, 그리고 찹쌀풀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다들 마늘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마늘이 우리가 적게 먹어서 그렇지 만약에 100g을 먹게 된다면 25g의 당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탄수화물 섭취는 최소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새우젓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제가 다이어트 365일에서 잘 아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는요. 짜게 먹으면 안 돼요, 교수님. 근데 새우젓이 왜 들어가 있을까? 그러게요. 교수님을 훈계하는데요. 네, 다이어트를 정말 평생 하고 있대요. 네, 키토 식단에서는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소금 성분인 나트륨이 다량이 배출이 되고 체내에 있는 그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체중이 3에서 4kg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이어트 초반에는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고 또 탈수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소금 섭취와 함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키토 괜찮네요. 짜게 먹어도 되니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예, 오늘 방송은 계속 끝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아침 메뉴 중에 세상에 딸랑 커피 한 잔 있는데 커피 옆에 방탄 커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방탄 커피 이건 또 뭔가 제가 이거 또 조심스럽게 유추해 봤을 때는 이름이 이제 힌트가 나와 있어요. 네. 방탄 커피. 네. 아, 또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리고 열심히 제가 너무나도 팬인 우리 방탄소년단 분들이 아마 유행시킨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 커피. 지방 불타오르네 파이어 이래갖고 아침에 먹으면 지방이 딱 요소되고 풍도 같이 한번 쳐주고 그러면 이제 딱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예. 방탄 커피의 그 방탄이 BTS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 상관은 없고요. 네. 뭐 비슷한 방탄이긴 한데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방탄 커피, 방탄 커피.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교수님? 네, 이제 방탄 커피는 교수님? 이제 강력한 총알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에너지하고 집중력을 이제 그렇게 끌어모아서 지방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재료는 커피하고 오일만 있으면 되거든요. 오일이 들어가요? 네, 기름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랙커피예요. 우리 많이 블랙커피 많이 드시죠? 네, 그래서 네. 블랙커피를 보통 한 뭐 이렇게 한 컵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 네. 따뜻한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한 컵 넣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버터라고 네? 버터를 네, 한 스푼 넣어요. 기버터가 어떤 버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무염 버터를 끓여가지고 탄수화물하고 이제 수분을 제거하는 위에 뜬 지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지방이에요. 그래서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MCT 오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이게 그냥 색깔이 블랙커피 색깔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든지 해서 쉐이커나 아니면 믹서기에다가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두 잔 만들어 놨어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노 색깔인데 네. 갈아지고 나면 지방이 전체가 이렇게 이제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드시기에 조금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바로 방금 네.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방탄 커피. 네. 방탄 커피. 어때요? 한번 지방을 태워 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한 잔씩. 탄수화물을 방어한다 이런 느낌으로 붙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저 혼자. 예. 어떠세요? 저는 방탄 커피 처음 마셔봤는데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이게 첫 느낌은 고소한데 네. 목을 넘기니까 느끼하네요. 제가 솔직하다. 정말 솔직하게 느끼기에는 네. 어땠어요? 이게 일단 아침 밥으로 대용이 될까가 일단 의심스러워. 저는 조금 라떼인데 조금 맛없는 라떼. 묵직한 라떼. 예, 좀 껄쭉한 느낌이 있네요. 아, 근데 아침에 빈속이잖아요. 이런 오일이나 이런 버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마셔도 될까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네. 혈관에 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인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게 건강에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일단 이제 방탄 커피 좀 말씀드리면은요, 지방 함량이 85% 이상인 아주 고지방 고열량의 음료예요. 그런데 이 방탄 커피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키토 식사에서는 이렇게 지방의 섭취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허기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영양학자로서 네. 네, 이 키토 식사는 선뜻 권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체내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체내는 꼭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고자 고집하는 기관도 있어요. 다들 잘 아시는 두뇌세포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우리가 연구 보고에 의하면 단기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으로 효과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간으로 건강상으로 볼 때 교수님께서 양심적으로 예, 권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네. 옆에 지금 의사 선생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의사들은 이 키토 다이어트, 키토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궁금해요. 네, 제가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기관에서 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시도해 봤는지 질문했는데요. 그중 1위가 소식, 2위가 간헐적 단식, 3위가 키토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 시도하지 않은 식단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로 1위? 키토 식단이었습니다. 오~ 네? 아니 그러면은 시도해본 다이어트 3위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는다, 피한다는 게 1위라는 건 부작용도 절대.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네, 제 환자분 중에 키토 다이어트를 3달 이상 시행한 후 체중은 10kg 이상 감량했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에 관련된 수치들이 매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지방 식이를 하다 보면 혈중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전해질을 포함한 영양 불균형이 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탄수화물 섭취를 급격히 줄이게 되면서 저혈당이 생기는 것도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 키토제닉 식단은 소화 내전증 환자를 위한 치료식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 대부분은 시행할 필요가 없는 식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시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장기간 지속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뭐 장기간은 저 당연히 뭐 좋다고 해도 못할 것 같고요. 단기간도 저는 힘들 것 같은 게 솔직하게 밥이 없는 게 저는 아직도 조금 마음에 걸려요. 한국인은 밥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쌀을 안 먹어도 이게 사람 몸이 버티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키토 다이어트가 고지방식으로 인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사를 지속할 경우에 탈수나 저혈당증, 그리고 변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했고요. 또한 탄수화물 섭취가 총 섭취 열량의 40% 미만일 때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사망률은 탄수화물을 70%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과도 비슷한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해서 먹는 것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비슷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다이어트할 때 그래도 요즘 아무래도 탄수화물 양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실 것 같은데 저 아까 김정은 교수님이 탄수화물을 꼭 써야 하는 우리 장기가 있다 약간 두뇌에도 얼핏 듣고서 네. 왜 기르는데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뇌 발달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할 때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무리 이제 체중 조절을 하더라도요 탄수화물 섭취는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두뇌세포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불안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오심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적극 권장드리는데요. 우리가 한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kca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밥 3공기 그리고 반찬으로는 감자로 예를 들자면은 감자 1개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체중을 좀 감량해야 돼, 정말 조금 줄여야 돼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 탄수화물 양을 100g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100g이라고 하면은 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쌀
그 쌀로 했을 때 밥 한 공기를 수북히 담은 게 300g입니다. 이 안에 탄수화물이 100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3끼로 나누어서 3분의 1공기씩 드시는데 마치 한 공기를 드시는 것처럼 저작 활동을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저만큼을 3등분 해가지고 아침, 네. 점심, 저녁 나눠 먹는데 저처럼, 네. 저 이렇게 계속. 소가 씹듯이 저 계속, 네. 씹잖아요. 예. 천천히 오래 씹어가지고 먹어라. 되새김질도 하시더라고요. 에이, 미가 4개라. 네 농담이었고요. 네. 네. 지금까지 키토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이 키토 다이어트로 분명히 효과도 있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지 혹은 누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좀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먼저 키토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전제는 비만한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런 분들은 키토 다이어트를 해도 무방하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20대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으로 기저질환이 없는 분. 두 번째, 평소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는데 식사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단기간에 걸쳐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냥 수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네. 넘지 않게 짧게. 네. 3개월, 6개월 정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또 이제 알려져 이견이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도 옆에서 막 고민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4주 정도 해서 네 이렇게 약간 체중을 좀 감량하고 난 다음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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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어가 주세요. 네, 반대로 네. 다음에 언급된 분은 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두 번째,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거나 인슐린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세 번째 고른 영양 섭취가 중요한 노년층이신 분들은 가급적 키토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나 혹시 하시게 되더라도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